주님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제가 괴로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제가 미워하는 원망하는 상대에게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상대에게 참회의 마음이 안 생깁니다. 당연하죠. 이제 조금 상대의 입장이나 처지가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원망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참회의 마음이 일어날까요? 이렇게 미워하면서 참회해야 하나요? 미워하세요 그냥. 미워하면 너만 괴롭다. 안 괴롭고 싶으면 참회하면 돼. 참회가 안 되면 미워하면 돼. 미워하면 누가 괴롭다? 자기가 괴롭다. 내가 뭐 참회한다고 해서 내가 뭐 고상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. 아시겠어요? 내가 참회하면 누가 안 괴롭다? 내가 안 괴로워. 내가 여기 있는 10명을 미워한다.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을 10명 만나 10명을 다 미워한다. 그러면 지옥이죠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. 근데 내가 10명을 만나 10명을 다 내가 좋아한다. 그러면 천상이에요. 같이 사는 남편을 미워하면 누가 제일 괴롭다? 자기가. 그 굉장한 사람들이야. 난 미워하는 애 안 살지. 그러니까 그가 담배를 피우면, 그가 술을 먹으면, 그가 늦게 들어오면 그건 그 인생이에요. 해가 뜨고 지고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하는 걸 갖고 미워하면 얼마나 괴롭겠어. 그런 건 자연현상이에요. 비 오면 오는갑다, 해나면 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날씨 갖고 내가 다투지 않으면 날씨에 대해서 미움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그걸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안 괴롭죠. 근데 그걸 내 맘대로 하려고 일찍 들어온다는데 늦게 들어온다, 먹지 말았는데 먹는다, 피우지 말았는데 피운다, 나만 쳐다봤는데 딴 사람 쳐다본다, 그럼 뭐 살지 괴로워서. 근데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점을,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놓고 이것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부처님 힘 빌려고 하려고 그래요. 그 부처님 또 안 들어준다고 또 미워해. 저리 다녀봤다. 아무 영험도 없더라. 교회 가는 게 낫겠다. 이거는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. 자기 어리석음이 있어. 그러니 요즘 시대, 옛날이 아니잖아. 요즘 시대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살아도 돼요? 안 돼요? 되지.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.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. 안 사는 건 좋은데 뭐는 하지 마라? 미워는 하지 마라. 살고 안 사는 건 네 자유다. 미워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다. 어리석은 행위.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안 미워해야 되고, 같이 안 살려 해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. 안 사는데 그 미워하면 뭐예요? 미워하는 거는 나의 어리석음에서 온 거지 상대의 행위 때문에 온 건 아니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는 거예요. 미워할래 했는데도 안 되고 자꾸 미워집니다. 그건 현실이에요. 그래도 이거는 담배를 끊는 게 좋은데 그래도 담배만 보면 자꾸 피워집니다. 이거 똑같은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는 본인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만 보면 피우고 싶고 자꾸 피워지는 게 현실이에요. 그러니까 남편을 안 미워할래도 자꾸 미워지거든. 남편 담배 안 끊는 거 보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. 내가 제가 안 미워할래도 보면 미워지듯이 저 사람도 담배 안 피우고 싶지만 보면 피워지고, 외박 안 하고 싶은데도 친구가 어울리면 외박을 하게 되고, 딴 여자 안 쳐다보려는데도 보기만 하면 좋아 보이니까 그걸 어떡해.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저런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. 그 안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. 그러나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업이 이렇게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상대편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 습관이다 이 말이야. 내 습관. 담배 안 끊어지는 게 내 습관이지 담배 탓이 아니잖아. 난 안 피우려고 했는데 이놈 친구들이 꼭 피워가지고 이렇게 말할까 이런 말이야.
그건 자기 습관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. 안 미워할랜데 이 남자가 또 이랬다. 그런 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. 자기가 결정하면 돼. 그냥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고, 인생을 바꾸려면 아,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다.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. 또 그가 약속해놓고 못 지킨다.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게 그 사람은 현실이에요. 그 사람의 습관이 지금 약속은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 했지만 안 지켜지는 게 그 사람의 업이란 말이에요.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. 그걸 보고 인정해주면 갈등이 적어지죠. 갈등이 적어지면 그나마 가정이 편안해지고, 또 나중에 안 사더라도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안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.